신축급은 아니지만 가격 대비 괜찮은 세일룸이 나와서 왔습니다. 자, 일단 여기가 안방이고요. 채광 아주 좋죠. 층수는 3층이에요. 층수는 3층이고 앞에 보시면 해가 아주 밝습니다. 여기 근데 연식을 보시면 신축급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엄청 오래된 건물도 아니고 중간 정도 3m 20하고 3m 60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안방의 크기는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어요. 2억 5천으로 나왔습니다. 2억 5천이면 신축급에 이 정도면 3억이 넘어가고요. 연식이 좀 있어서 2억 5천 정도로 나온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 에어컨도 옵션으로 주는 건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옵션이지 않을까. 짐을 다 뺀 상태라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렇게가 3m 20입니다. 3m 20이고 여기서 저 끝까지는 2m 50 정도 되네요. 2m 50. 그리고 여기 주방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화장실부터 찍고 문을 닫아버려야겠다. 여기는 이제 화장실이고 화장실에 창문도 있습니다. 방 3개에 화장실은 하나, 그렇게 보면 되고요. 여기 또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을 보면 여기서 이렇게는 2m 50, 여기서 이렇게는 3m 20입니다. 여기 보면 방은 일반 장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거실이 이렇게 있고 주방이 이렇게 있고 다른 옵션은 좀 에어컨 말고는 안 보여요. 여기가 가장 작은 방입니다. 가장 작은 방. 여기서 이렇게가 2m 70, 여기서 이렇게도 2m 70이고요. 위치가 뭐 여기서 많이 신대방역하고 구디역 사이에요. 위치가 신대방역하고 구디역 사이입니다. 신대방역하고 구디역 한 10분? 신대방역 한 10분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지도를 저도 정확히 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 가능하고 2억 5천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3룸이고 이제 이것보다 거실 크기가 작은 아니면 방 하나가 더 작은 그런 게 요즘 한 2억 5천이라서 연식만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 하면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주차 자리도 현재 있다고 합니다. 관리비는 6만원인데 6만원에 인터넷이 이제 전기가스 수도는 따르고 인터넷 포함 6만원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일단 불을 다 이제 끄고 불을 꺼도 여기 거실도 밝고 방도 아주 밝습니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재생 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